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2022 상반기 박옥수 목사 초청 성경 세미나가 지난 8일부터 전국 5개 도시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주 월요일인 8일부터 11일까지는 기쁜 소식 인천교회에서, 12일부터 14일까지 광주문화체육센터에서 2022 상반기 박옥수 목사 초청 성경 세미나가 열린 가운데 각 교회 성도들은 다양한 행사와 갑판전도, 축호전도, SNS 홍보 등 다방면으로 성경 세미나 개최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번 성경 세미나 일정에는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동반해 아름다운 찬송으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강사 박옥수 목사는 구원은 행위나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매 강연에서 다양한 예화와 성경 이야기를 통해 복음을 전했고 참석자들의 구원 간증이 잇따랐습니다. 2022 상반기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는 다음 주 대구와 대전으로 이어집니다. 12일 오후 2시 광주문화체육센터에서 2022 광주 전남 기독교 지도자 리더스 포럼 및 기자간담회가 엔데믹 시대 대처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기독교 목회자 및 교육과 언론계 종사자 약 300여 명이 참석했고,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축하 공연, 박옥수 목사의 이스라엘 및 아프리카 7개국 방문 성과를 담은 영상 시청에 이어 박옥수 목사의 특별 강연이 있었습니다. 박 목사는 고 조나타 밀스 전 가나 대통령과 나눴던 복음교제 일화를 빌려 복음을 전하며 향후 한국 기독교계의 변화를 소망했습니다. 이어 질의응답 시간에는 마인드 교육 및 복음선교 활동의 비전과 현황에 대한 질문이 오갔습니다. 이날 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시대를 헤쳐나갈 새로운 삶의 지혜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에 꼭 필요한 포럼이었다는 평가 속에 광주 지역 언론 및 목회자들과의 교류를 더욱 넓혀가는 시간이 됐습니다. 기쁜 소식 부산대연교회에서는 5월 12일부터 4일간 기쁜 소식 선교회 총회장 임민철 목사를 강사로 한 성경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부산대연교회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온라인 성경 세미나를 통해 150여 명의 성도가 새로 구원을 받았고 이들의 양육을 위해 이번 성경 세미나를 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부산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 하루 두 차례 총 6시간으로 진행된 성경 세미나는 성도들의 구원 간증과 부산 지역 연합합창단의 찬양으로 꾸며졌습니다. 강사 임민철 목사는 신앙은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기에 믿음이 먼저여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임민철 목사 성경 세미나가 새 신자들에게는 신앙의 첫발을 내딛고 기존 성도들에게는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기회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우간다 교회가 지난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코리안 클래스 대학 투어 및 은틴다 교회 성경 세미나를,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는 캄팔라 교회에서 부활절 수양회를 열었습니다. 코리안 클래스 대학 투어에는 총 631명이 참석했으며 온라인 코리안 클래스 수강생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가운데 우간다 구뉴스코 단원들이 준비한 아카데미 수업 그리고 양현태 목사의 마인드 강연이 있었습니다. 은틴다 교회 성경 세미나에서도 양현태 목사가 강사로 복음을 전했고 약 30여 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부활절 수양회에는 우간다 교회 성도들과 CYA 소속 학생들 및 CLF 우간다 목회자들까지 총 330여 명이 참석했고, 마지막 날에는 BAF 우간다 목회자 연합회 총회장 세루아다 비숍이 방문해 축사를 전했습니다. 약 일주일간 진행된 이번 행사로 우간다 교회는 우간다에 더욱 널리 복음을 전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5월 8일부터 5월 11일까지 기쁜 소식 영동교회에서 김광춘 목사 초청 성경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성도들의 구원 간증과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무대 영상을 시청한 후 강사 김광춘 목사가 새 언약을 주제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죄가 어떻게 씻어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이번 성경 세미나는 참석자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뿐 아니라 영도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복음의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대덕 링컨 중학교가 지난 5월 2일부터 2주간 영어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중학교 재학생 180명은 전 세계로 나아가 영어로 복음을 전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캠프에 참석했고, 모든 프로그램 및 생활은 영어로 진행되면서 학생들이 영어에 대해 흥미를 갖고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특히 매일 1시간씩 진행된 영어 마인드 강연 시간에는 마가복음 속 예수님의 사역을 공부하는 동시에 학생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배웠습니다. During the English camp, Pastor talked about Mark. He said that we're the sheep and we have a shepherd who leads us. I was thankful that whenever I'm not good at something or face difficulties, my shepherd is always with me and guides me. 이번 영어 캠프는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부담을 뛰어넘고 모든 일에 마음을 열고 참여하는 법을 배우는 기회가 됐습니다. 대전 충청지역 실버회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6일 오후 2시 한마음 실버 효잔치를 개최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의 해제로 실버회는 직접 어르신들을 예배당으로 초청하고 경로당이나 집을 방문해 함께 잔치를 즐겼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축전과 박영순 국회의원의 축사, 실버대학에서 준비한 댄스 공연과 노래 등 다채로운 순서 후 가족의 소중함과 소통을 주제로 한 조규윤 강사의 마인드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대전 충청지역 실버회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다시 어르신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소통하는 행복한 실버회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서울 링컨학교는 지난 2일과 3일, 1일 국토도보행진, 6일에는 링컨학교 가족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국토도보행진은 경기도 연천에서 출발해 임진강을 따라 임진각까지 48.5km를 걷는 코스로 학생들에게 한계를 넘고 도전하는 법을 배우게 했습니다. 한편 링컨학교 가족 캠프는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신만성 교장은 링컨 재학생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받아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가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고 이어 마인드 강연, MBTI를 활용한 마음 알기, 카네이션 만들기 등 다양한 레크리에이션이 이어졌습니다. 학부모들은 자녀들과의 사이가 한층 더 돈독해지는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울산 지역 주일학교에서는 지난 7일 온라인 어린이 인성교육 슬기로운 인성생활 제3탄 미얀마 편을 진행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연결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고 기쁜 소식 울산교회 오세재 목사가 마음이 서로 흘러야 한다는 내용의 인성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양국의 문화를 알아보는 문화탐방 시간, 마인드맵 활동으로 마음을 자유롭게 발표하는 시간 등이 이어졌습니다. 울산 지역 주일학교는 온 울산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따라 어린이 인성 교육이 복음 전도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소망을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동부산교회 대학부는 13일부터 부산대학 아트센터에서 청춘, 내일을 탐험하라는 주제로 굿뉴스코 사진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행사를 준비한 학생들은 해외 봉사를 하면서 행복했던 마음을 되새기고 한편으로는 지역 학생들에게 해외 봉사를 소개하고자 이번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교 내 버스킹 등으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고 준비팀은 전시회를 준비하고 홍보하면서 다시 한번 행복한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청소년이 해외 봉사에 지원해 자신들이 느꼈던 행복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5월 12일 마산 실버대학의 입학식 및 개강식이 있었습니다. 팬데믹 기간 온라인으로 진행됐던 수업이 다시 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실버들의 환영을 받은 가운데 오후 2시부터 시작된 개강식은 축사와 마인드 강연, 색소폰 연주, 노래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졌습니다. 특히 마인드 강연 시간에는 양재훈 강사가 인생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강연을 펼쳤습니다. 마산 실버대학에는 이번 학기에 약 100여 명이 수강해 매주 실버대학 수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기쁜 소식 대구교회 청년대학부는 지난 4일 중미 9개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코리아 캠프를 진행한 가운데 대구 지역 주일학교에서도 6일부터 7일까지 중미 6개국 어린이 천여 명을 대상으로 성경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코리아 캠프는 유튜브와 페이스북, 줌으로 동시 진행되며 아카펠라 공연과 한국어 배우기, 대구 랜선 여행, 나라별 모임, 대구교회 담임 김진성 목사의 마인드 강연으로 이어졌고 어린이 성경 캠프도 중미 6개국 지부가 함께 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이어 기쁜 소식 과테말라 교회 강민석 선교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각 부서 교사들은 중미 청소년들이 현지 선교회와 교류하며 복음을 들었을 때 가장 기쁘다며 7월에 열릴 월드캠프를 기대했습니다.
기쁜 소식, 동서울교회는 5월 7일 중랑신문과 함께하는 스토리텔링 콘테스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 연령대 지원자들이 책을 읽고 얻은 삶의 변화를 주제로 열렸고 지원자 중 15명이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결선에는 중랑구의회 온승희 의장과 묵동 새마을금고 장인식 이사장의 축사, 독서 모임 등으로 교류 중인 지역 유지들의 후원과 심사평이 있었고 뇌출혈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인도자를 통해 행복해진 이야기를 전한 이광희 참가자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동서울교회는 홍보 및 지속적인 가족 캠프와 독서 모임 등으로 지역 주민들과 꾸준히 교류하며 행복을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쁜 소식, 안산교회 청년 민간 외교단체인 아이코리아유가 5월 6일 제3회 웰컴 투 코리아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총 6회에 걸쳐 진행되는 코리안 캠프는 외국인 500여 명이 참석했고 K-POP 댄스 배우기, 마인드 강연, 한국어 배우기 등을 주요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인드 강연 순서에는 최지영 강사가 절망을 이기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주제로 이야기했고 참가자들은 마인드의 변화가 삶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놀라웠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주최 측은 7월에 열릴 IYF 월드캠프에 관심을 보인 참석자들이 많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를 기대했습니다. 기쁜 소식, 진주교회 대학부는 5월 7일 몽골 대학생들을 위한 제2회 코리아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몽골 지부에서 직접 현지 대학교 캠퍼스를 방문해 홍보 활동을 펼쳤으며 당일 행사에는 320명가량이 참가했습니다. 한국 문화를 배우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환호했고 진주교회 홍호윤 목사의 마인드 강연과 양국 대학생들이 마인드 강연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이번 행사에 협력한 몽골 지부는 이번 캠프에 연결된 대학교들과 지속적으로 협업하며 학생들에게 마인드 교육을 가르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제천교회 청년회에서는 지난 2일과 3일 짐바브웨 심재윤 선교사를 초청해 강원 청년 연합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강원 지역의 청년들과 굿뉴스코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심재윤 선교사는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며 하나님이 주신 간증을 전했습니다. 말씀이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청년들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며 겪는 문제들을 하나씩 나누고 해결해 나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번 워크숍이 신앙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며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기대된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